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마 또 우리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묻습니다. 또는 거듭나지 못한 초신자가 우리에게 만약에 묻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과연 뭘까요?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미가 종교적인 표현 또는 종교적인 용어인가 아니면 영적 실제의 고백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시머는 키가 작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죠. 박시머는 키가 작습니다. 박시머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거는 증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시머는 마음이 넓습니다. 이 표현이 진실인가요? 박시머는 사랑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넓은 것을 마음이 깊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박시머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여권 보면 증명할 수가 있고, 박시머는 키가 작다라는 것은 서보면 알수 있는 거죠. 실제적인 것이요. 자, 그런데 뭐 착하다, 마음이 넓다, 마음이 깊다, 사랑이 많다, 이런 어떤 증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의미를 종교적인 표현으로 또는 종교적인 용어로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영적 실제로서의 고백이다. 실제로서의 고백이다. 영적 실제로서의 고백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나는 박씨 가문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은 박씨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세계관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의미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아담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실제입니다. 아담이 잃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개는 개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원숭이는 원숭이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각각 동물들을, 각각 채소들을, 각각 과일들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의 조상은 원숭이인 것이고, 개의 조상은 개인 것이고, 소의 조상은 소인 것이고, 말의 조상은 말인 것이죠. 말이 천년, 만년, 수억만 년을 살아도 말은 계속 말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수억만 년, 수백억만 년을 산다 할지라도 계속 원숭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물론 풍토에 의해서 색깔도 약간 변할 수가 있고, 크기도 약간 변할 수 있지만, 원숭이는 계속 DNA가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로 설계하셨고, 개는 개대로, 개로 설계하셨고, 말은 말로 설계하셨고, 악어는 악어로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본형, 인간의 모델, 인간의 본질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 우리의 모델이 우리를 무엇을 보고 만들었을까? 하나님 자신을 보고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이고 원죄입니다. 인간은 사람을 죽여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거짓말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말은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아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입니다. 아담. 다시 말해서 아담의 영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죽었다라는 것은 나도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삭스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종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최초의 사람이 가인 아닙니까? 가인의 죄가 뭡니까? 아벨을 죽인 겁니까?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행동이 뭡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가인의 가장 큰 죄예요. 안 돌아왔어요. 그의 후손들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종교화시켰습니다. 가인이 가서 만든 것이 태양을 신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거듭났다,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최후에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성경에서만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이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이죠. 아담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게 뭡니까? 원죄 아닙니까? 아담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사망이, 죽음이 한 사람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자, 그렇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의미를 종교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제의 고백이 되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근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 겁니다. 거듭남,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을 종교화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다 우리를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인.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 종교인이시군요. 그 종교인이란 말은 불교도 포함하고 뭐 다른 종교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범주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십계명에 말씀하셨죠? 일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나 다른 종교의 신이나 그냥 종교라는 것이죠. 종교. 종교에.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정해놓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존재를 만들어 놓고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교화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계명으로 십계명까지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비겨서, 재편성이란 말이에요. 비긴다, 비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다 분해해서 재편성하는 겁니다. 밀가루 같으면 다시 반죽해서,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자, 신상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나를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종교화 시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이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비물질을 세워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겁니다. 인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술 먹고 개걸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 같은 인간은 왜안 죽나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내돈 떼어먹고 간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깡패 조폭들, 양아치들,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 인간 이하의 쓰레기들,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지 어떤,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교화, 하나님의 형상화. 자,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물론 그 이전에도 가인도 하나님을 형상화 시키는 사람이고, 자, 아론의 송아지 형상을 우리가 다 아시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고리를 받았습니다. 금, 은, 뭐 이런 고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도로 새겼습니다. 정밀하게 새겼다라는 겁니다. 정밀하게 새겼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새길 수가 없어요. 정밀하게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송아지를 향해서 아론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누가 말했습니까? 아론 혼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론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론 혼자 야 송아지 만들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분명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행한 신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 원로들의 중견이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의 신이다 이 송아지가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집단, 단체, 민족을 대표할 만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대표할 만한 세력입니다. 세력이에요. 그 세력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세력들이. 이 세력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 현존의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에도 어떤 집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왜곡된 진리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속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의 신이다. 너희의 신이다. 여기서 빨간 글씨 너희 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이라는 말, 너희의 신이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문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시죠. 엘로힘. 엘로힘이다. 엘로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로힘의 쓰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자, 요즘은 예를 들어서 부처를 영어로 표현할 때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God, 신이에요, 신. 하나님도 가시고
부처도 가시고, 마오멧도 가시고, 가시예요, 간. 화장실 귀신도 가시예요. 가스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그 해외 영화를 보면 이게 번역한 거 보면 다 가스로 하나님 또는 신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엘로힘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네, 하나님으로 번역했네. 그래 그게 하나님인가 봐. 아닙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엘로힘이란 말은 여기서 나오는 엘로힘이에요. 원래 엘로힘이란 말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란 말은 내가 믿어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부정해도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엘로힘입니다. 어떻게 존재하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누가 인정을 해서, 누가 영광을 돌려서, 누군가가 찬양을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게 원래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어디 계셨을까? 공간이 있어야 뭔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인간은 공간 안에 거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짓기 전에 공간, 우주 공간, 이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공간이 있는 것이죠. 천사들도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라노이스의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천사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다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이 필요 없으시다. 공간이 필요 없으시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 엘로힘이에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4절에 그들이 말했던 엘로힘, 그들이 연구해서 학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학자들을 모으고 성경학자들을 모으고 능력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엘로힘이 뭐냐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축제를 벌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출애굽기 32장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다.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상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십계명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반역을 한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 엘로힘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종교화, 하나님의 형상화. 자,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종교화가 급속화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종교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동일한 신으로 여깁니다. 자, 바알이 신 아닙니까? 자, 지금 그 바알이라는 말을 현대 영어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하겠습니까? 바알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갓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바알도 하나님이에요. 자, 이 동일한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니, 광야에서 애굽을 초박살을 내고, 강대국인 애굽을 박살을 내고, 홍해를 건너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목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엘로힘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송아지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믿었어요. 신뢰할 만큼 과학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할 만큼의 집단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바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종교 통합이 되는 거예요. 바알이나 하나님이 같다. 그것이 가나안 시대의 당시 사회적 통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에 그렇게 맥없이 무너졌느냐. 40년 동안에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무너졌느냐. 하루아침에 그냥 뚝을 쌓는데 모래로 쌓은 것처럼 부르르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신 분인가? 신앙 훈련에 그렇게 약한 이유인가? 당시 사회적 통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뜨리고 현장 예배를 드린 몇몇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회적 통념이 하나님 법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회적 통념입니다. 마스크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입니다. 사회적 통념이에요. 지금 사회적 통념이 뭡니까? 종교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다 번역을 갓으로 해요. 갓. 갓. 무당이 섬기는 신도 가시고, 무슬림들이 섬기는 신도 가시고, 부처도 가시고, 다 갓으로 번역을 해요. 한국에 나와 있는 그 꾸란, 코란 보면 옛날에는 번역이 달랐는데 지금은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번역을 다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영국의 2층 버스에다가 무슬림들이, 무슬림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 크게 포스터를 걸고 선전하는 것도 봤어요.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아, 종교는 통합돼야 되는구나. 왜냐면 다 가시니까. 다 엘로힘이니까. 그런데 어떤 엘로힘을 원하느냐? 내가, 내 집단이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 나만 바라보는 하나님. 내 단체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 단체만을 축복하는 하나님. 우리 단체가 기도했을 때그 기도만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엘로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상식이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풀려서 괜찮지만, 코로나가 창궐할 때, 교회에 모여서 예배했다. 그러면 막, 그,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A교회 예배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종교적이고, 여러 가지 것을 동원해서 교회가 비판을 받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야 잘하는 것,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적 통념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목사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회적 통념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아, 그 교회는 불이익 돕기도 많이 하고, 아, 그 교회는 헌금 나오면
그, 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장학금을 주고, 사회적 통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다가 막 사람이 죽었다, 순교했다, 그러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야, 어떻게 그렇게 규칙을 어기고, 국제법을 어기고,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비인간적으로, 비종교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아주 교회를 매장시킵니다. 물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통념이 진리 위에 서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 사회적 통념이 바알과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를 거부하셨어요.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나를 우상화시키지 말아라. 내가 말한 말씀들을 실제로 받아들여야지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아라.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아라. 종교가 뭡니까? 형식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형식이 필요하잖아요. 언제는 눈을 감고, 언제는 일어서고, 언제는 앉고, 언제는 앞으로 나오고. 형식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례가 필요한 거예요. 의례. 어떤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하고, 엎드려 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왜 형식이 필요하고, 왜 의례가 필요하냐.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께서, 그 우리가 믿는 종교의 그 신이, 갓, 하나님이, 엘로힘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가 뭐냐면, 인간은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의 노예가 된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시편에 보면은, 너희가 만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어디 뭘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를 거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아라.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 번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원하시는 제사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이세 가지 말씀을 집약하면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제사 무용론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사하지 말라는가 보다. 제사하지 말라는가 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 무용론. 형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필요해요. 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도신경도 해야 되고, 찬송가 몇 장을 불러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고, 성가대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누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되고, 축도를 해야 되고, 어떤 형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 무용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교화 시키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자꾸 오늘 기억해야 될 문장이 하나님을 종교화 시킨다. 아론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엘로힘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알라린 램프죠.
문지르기만 하면 알라딘 나와서 주인님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열려라 참깨야.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종교화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종교화한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 종교를 그토록 미워하셨는가? 가나안 종교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종교가, 물론 여러분 가나안 종교를 많이 잘 알고 계세요.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폭이 너무 넓어요. 자, 역사를 한번, 역사는 응집력이 있습니다. 응집력.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예요. 벌한 마리가 꿀을 모으고 오는 거예요. 벌한 마리가 모은 꿀을 우리가 벌을 잡아서 빨아먹으면 그게 인간에게 도움이 될까요? 벌한 마리가 꿀을 물고 온 거, 그거 잡아서 쪽쪽 빨아먹으면 꿀이 몸에 좋고 꿀이 약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죠. 옛날에는 약으로 사용했으니까. 자, 벌 10마리를 잡아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한 마리 한 마리 벌들이 쏟아낸 꿀들이 응집력을 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어마어마한 꿀이 되는 거예요. 수백 번, 수만 번, 수억만 번을 꿀을 물어다가 가지고 오고, 물어다가 가지고 오고, 하나는 몇 번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것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모이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꿀이 되는 건데,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역사의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가나안 종교를 미워하셨는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막다 죽여라. 짐승도 죽여라. 살려두지 말아라.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역사의 응집력을 이해해야만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아버지가 여기 땅을 파봐라. 땅을 파라. 이거 왜 팝니까? 글쎄, 그러니까 땅을 파봐. 땅을 파라, 거기를. 투덜투덜하면서 땅을 파는 겁니다. 자녀는 그땅팔때 고통스러운 힘든 것만 바라보지만 아버지는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거기 땅을 파야 되는지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아들이 모르니까 일단은 땅을 파라는 거예요. 땅을 파라는 거예요. 역사의 응집력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볼수 있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왜 가나안 종교를 가나안을 미워하셨는가를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현대라고 합니다. 현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근대가 됩니다. 아까울 근자, 근대가 됩니다. 되는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대를 조금 더 지나면 근세가 됩니다. 근세를 지나면 중세가 됩니다. 중세 이전에는 뭘까요? 고대가 됩니다. 고대 이전에는 뭘까요? 선사 시대라고 합니다. 선사 시대. 자, 이게 이제 사회학에서 말하는 역사의 응집력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존재하는 것은 자동차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가 존재하는 것은 근대가 있었기 때문이고, 근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근세의 응집력 때문이고, 근세가 존재하는 것은 중세가 있었기 때문이고, 중세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대가 있었기 때문이고, 고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선사시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역사의 응집력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현대로 선사 시대를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가나안 종교를 해석하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로 가나안 종교를 해석을 하니까,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 바알 신상 보여주고 아세라 목상 보여주고 1월 성선 이스타를 신 보여주면 아 이거를 왜 믿었느냐 막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현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선사 시대부터 한 방울 한 방울 물들이 모여져서 고대가 되고, 고대가 모여서 중세가 되고, 중세가 모여서 근세가 되고, 근세가 모여서 근대가 되고, 근대가 모여서 현대가 되고, 현대가 모여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역사의 응집력으로 해석을 해야 하나님이 무엇은 미워하시고, 무엇은 좋아하시고,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쌍둥이가 이삭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직계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순순히 나를 들이소서 했던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그 이삭이 자녀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뵀습니다. 그 부인이 얼마나 그 쌍둥이가 거룩하고 의미 있는 쌍둥이겠습니까? 굉장한 믿음의 후손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 도다. 두 민족이 싸우는 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민족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고, 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민족이 될 것이다. 아니, 태아가 무슨 기준이 됩니까?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 야곱과에서, 태중에서 그 핏덩이들이 무슨 죄를 졌으며, 예, 그들이 무슨 악에 바쳐 싸웠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웠겠습니까? 아니, 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합니까? 야곱이 뭘 했습니까? 에서가 뭘 나쁜 짓을 했길래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시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역사의 응집력을 알아야, 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구나. 그럼 나도 야곱의 반열에 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가나안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는 걸다좀 생략하고 선사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 시대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선사 시대는 진화론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사 시대 아주 문자도 없었고 그래서 뭐 이런 그 돌에다가 그림으로 나타나고 이런 시대를 말합니다. 역사가 없었던 시대. 역사가 있으면 고대고 역사가 없는 시대를 선사 또는 문자가 있으면 고대가 되는 것이고 문자가 없던 시절을 선사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시작부터 문자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구별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동서남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아담이 무슨 학문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옷 홀딱 벗고 있는 원시인 같은 삶을 살았는데, 아담에게 동서남북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 금이 있었다. 여러 가지 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 시대에 무슨 보석의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보석의 의미를 아담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IQ 높은, 그렇다고 오늘 우리 문명시대처럼은 아니지만, IQ 높은 사람으로서의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를 창조론 쪽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문명시대다. 문명이 시작할 시대다.
문명 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 문명의 4대 문명이 있죠. 황하 문명, 인도 문명. 근데 이것은 성경 밖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왜 이것을 지금 다루려고 하냐면 아주 짧게 다루는 겁니다. 이집트 문명은 히브리인들이 430년을 살았어요. 히브리인이란 말은 아브라함에게서 온 말입니다. 강을 건넜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세상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이 주시는 문명, 하나님만을 섬기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엘로힘을 만들기 위해서, 엘로힘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예배로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강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왜 이사합니까? 아파트 값을 더 올리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군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떤 문명 세계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목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는데, 그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히브리인이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왜 이사했느냐? 하나님을 더잘 섬기기 위해서.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히브리인들의 종교관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미워하시는지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응집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찝찝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가나안 종교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역사 밑을 파고들어야만이, 가나안 종교의 뿌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도입니다. 현대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집트 문명입니다. 왼쪽이 이집트 문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강사의 문명 잘 알고 있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집트 문명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문명이란 말은 종교입니다. 종교. 이집트 종교의 핵심 주제는 내세적 세계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을 보게 되면 미이라 만들어내고 피라민 만들어내고 사자상을 만들어내고 스핑크스를 만들어내고 뭐, 다, 그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했던 문명이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무엇으로 그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현세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를 떠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바로 현세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왜 내세적 세계관을 이집트 문명은 내세적 세계관이 만들어졌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현세적 세계관을 만들어졌을까? 자, 이것은 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히브리 민족으로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현대로 선사 시대, 문명 시대를 해석할 수가 없다. 이해가시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수천 년 전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의 시각으로는. 아, 왜
말 타고 갑니까? 자동차 타고 가지. 비행기 타고 가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 전화를 하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왜 전화가 없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세로 과거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급격하게 모세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던,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엘로힘이라고 법적으로 공포해야 했던 그들의 철학, 그들의 세계관.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왜 바알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도 계시고 바알 신상도 있고 아세라 목상도 있었고 별들을 주관하는 이스타르 여신상도 있었고 목록신도 있었다. 여러 가지 신상들을 만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부처도 세워놓고 마오메도 세워놓고 부적도 써놓고 뭐 이런 개념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문명의 시작은 강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거 굉장히 깊은 얘기가 있는데, 자, 일단은 강하면 강의 문화입니다. 자, 이집트 문명을 만들어낸 나일강은 정규적인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를 이집트인들은 알았어요. 지금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열흘달에 범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농사가 잘 됐고 도시가 발전을 했습니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일기예보를 발전을 시켰던 것이죠. 자, 언제부터 강이 범람하니까 강 주변의 사람들은 다 피신하시오. 그런 공고문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범람을 이들은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일강이 범람을 하니까 굉장히 농사가 잘 되고, 범람하고 난 이후에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경제 대국을 이뤘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자,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라든지,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 라입니다. 라가 누구냐면 태양입니다. 태양. 그 태양의 아들이란 말이 한국말로는 바로, 파라오, 라의 아들이다. 파라오란 말이 라의 아들이다. 그 태양의 아들입니다. 그 태양으로만 살 수가 없잖아요. 남성신이기 때문에. 여성신인 나일강 여신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풍요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강의 문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특별한 종교를 만들었는데, 지금의, 너무 풍요로운데 자꾸 죽는 거예요. 40을 넘기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당시 평균 수명이 40살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40살. 우리 딸이 몇년더 살면 40살이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40살이면 지금 청년이에요. 청년부에 가면 40살 추도록합니다. 결혼 안한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옛날에는 40살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불혹의 나이였어요. 유혹받지 않냐는 불혹의 나이였는데 지금 40살은 어린이에요. 어린이에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이 많은 부귀 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내세로 가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었어요. 미라를 만들고 피라미스를 만들고
내세 신앙이 굉장히 투철했습니다. 인간은 부활한다. 다시 산다. 그래서 다시 살려면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내 영혼이 돌아왔을 때 육체가 있어야만이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 살기 때문에 육체를 미라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내세에서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뭘 배웠느냐? 내세적 세계관을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강의 문화, 강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 문명이 발달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에덴 동산이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네. 뭔 말입니까? 에덴 동산의 시작이 비손강, 기온강, 히떼겔강, 유프라테 강이 있어서 그 강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되었다. 풍요롭게 되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내 근원을 이뤘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다. 강이 동산을 적신 거야. 강이 동산을 적셨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물이 흘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웠다라는 거예요. 심했는 채소들, 각종 열매들, 들짐승들, 가축들, 그리고 푸른 초장. 이것이 굉장히 푸른 세계를 만들어냈고, 풍성한 세계를 만들어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 강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세계관이 같은 거예요. 이집트 문명도 나일강 때문에 발전을 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발전을 했고, 다 이것이 신의 은총, 신의 혜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같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비손, 기온, 히떼겔, 유브라데나, 이집트의 나일강 신이나,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신이나, 다 인간에게 인간을 위해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구나. 라고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그런데 똑같은 강인데 왜 이집트는 내세적 세계관을 가졌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현세적 세계관을 가졌을까? 자, 나일강은 정규적인 범람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발달을. 그래서 언제 비가 많이 오는지, 언제 나일강이 범람하는지 도표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일기예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풍이 온다. 큰 비가 온다. 나일강이 범람한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범람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신의 축복이고, 그리고 풍요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은 비정규적 범람을 했습니다. 언제 범람할지 몰라. 어떤 때는 1월에 범람하고, 어떤 때는 10월에 범람하고, 어떤 때는 12월에 범람하고, 어떤 때는 5월에 범람하고. 야, 그래서 올해 5월이니까 내년도 5월이구나. 안 범람 안 해. 또 마음 탁 났을 때 10월 달에 범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집들이 파괴되고 하니까 다시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강은 신이란 말이에요. 강은 강 자체가 신이란 말이에요. 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성격이 막불 같아서 어떤 때는 야 성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뭐 우울했다가, 어떤 때는 조울증으로 갔다가, 막 널뛰듯이 되니까 도대체 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강의 범람을 해서 신이 인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범람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범람을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인간을 세웠다라는 현세적 세계관을 그들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집을 지어놓으면 그 집이 또 날아가는 것이고, 땅을 일궈놓으면 그 땅도 날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를 고민했어요. 전혀 강사의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내세관이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으로 다 직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 가나안에 가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도 가나안에 가서 꽃을 피우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가나안에 가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왜 가나안으로 몰렸을까? 저 찾고 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종교 하면은, 가나안 종교의 뿌리가 뭐냐면, 내세적 세계관과 현세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사라졌지만, 그대로 가나안 종교로 들어왔고, 이집트 문명도 사라졌지만, 그것이 그대로 가나안 종교로 들어왔다라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의미는 아담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이건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영적 실제의 고백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처럼, 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구나. 이건 영적 실제입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지만 고백으로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종교화하지 말아라. 이집트 종교의 내세관과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현세적 세계관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가나안으로 직결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집트 종교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고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현세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형상화 시키지 말아야 된다. 자, 이런 그 가나안 종교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집트 종교의 내세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나일강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허구.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적 현세적 세계관. 현세를 복을 받아야 되죠. 그걸 누가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놓고 섬겼어요. 이런 내세관과 현세적 세계관을 만들어낸 것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엘로힘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 거잖아요. 현세에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고 현세에도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축복할 때, 기도할 때뭘 기도합니까? 이 집사님이 고난을 다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다 떠나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구르니, 뭐, 하여튼 뭐 그런 현세적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세적 세계관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맞닿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생각할 때. 근데 이거는 영적 실제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표현이구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자,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알의 생각도 같고, 하나님도, 아, 내세관이 있구나. 아, 그리고 현세에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풍요 사상. 그리고 죽어서 천국을 가는구나. 아, 이게 똑같이 맞닥뜨린 거 아니에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떤 성경에서 흘러가는 내세관과 현세적 세계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거뒀다. 그러니까 월급이 100배가 많아졌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를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였다. 현세적 세계관 아닙니까? 풍요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결과가 실제로 기독교인이 지배한 모든 나라는 잘 삽니다. 경제 대국이에요. 선진국입니다. 잘 살아요. 동네마다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결국에는 추구하는 게 다른 종교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스타르 신이나 몽록 신이나 어떠한 신, 그 신이 추구하는 신관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관이나 어떻게 보면 다 맞닥뜨리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내세관. 우리 죽어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부활, 영생, 내세관이죠.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 천국 가긴 가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빌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현세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으로 헌금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수 있고 현세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잘 살아요. 기독교 국가는 잘 살아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어떤 종교를 택했든지 기독교 국가는 선진국 대열에 다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는 원동력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 때문에. 유교에 맡겨놔 보세요. 대한민국 선진국 되지 않습니다. 불교에 맡겨놔 보세요. 실제로 불교 국가들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기독교 국가만이 선진국 대열에 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만들어낸 현세적 세계관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은 불교를 연구해도 다른 종교를 연구해도 성경을 연구해도 다 이게 만난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간디가 말했어요.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기독교는 동쪽에서 산으로 오르고 불교는 서쪽에서 산으로 오르고 인도 종교는 남쪽에서 산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가 보니까 다 만난다. 종교 통합. 그게 사회적 통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보고도 종교인이라고 그러고 스님을 보고도 종교인이라고 그러고, 아, 종교인이 저러면 안 되지. 종교인이 저러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혀를 차는 거예요. 혀를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또 다른 측면에서 다루기로 하고 결론을 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 실제입니다. 영적 신분을 얻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저도 좌절하고 절망을 정말 많이 합니다. 막 낙담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었다. 2000년 전에 나도 거기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새로운 신분으로서, 새로운 영적 신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영적 신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내세관은 이집트 문명에서 온게 아닙니다. 달라요. 이집트 문명의 내세관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내세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현실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저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제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유는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현세적 내세관, 기복적인 내세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죠. 출발이 다른 것이죠.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저는 박씨이지만 박씨가 아니에요, 이제. 제 띠가 호랑이 띠입니다. 호랑이 띠. 호랑이 띠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호랑이 띠가 아니에요. 그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온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서 온 거예요. 종교에서 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세상이 뭡니까? 이집트 문명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이집트 문명의 내세적, 잘못된 내세적 세계관. 지금 뭐 고양이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연예인이 죽으면 하늘에 별이 됐다 그러고, 그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내세관이에요. 내세관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그는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세관은 분명한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뿌리가 오늘날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것이 아담에게 준 사명 아닙니까? 사명. 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대통령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세상이 뭐냐면, 이집트 문명으로 시작한 거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하여서 인류 문명의 시초가 되는 문명사를, 지금까지 내려온 그 문명사를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깨뚫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뭐 증명하겠습니까? 신분증을 만들어서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계속 시인하고 넘어지면 또 시인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또 시인하는 것이고 또 시인하는 것이고 또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난 자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집트 문명을 이길 수가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간이 되는 현대에 흐르고 있는 그런 뿌리들을, 쓴뿌리들을, 우상의 쓴뿌리들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쓴뿌리들을 능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한 주간 또 승리하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집트 문명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그것이 결합한 가나안 종교라는 이름은 없지만, 물이 흘러내려서 오늘 교회를 희석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희석시키고, 사회적 통념으로 교회를 해석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을 시인하는 영적 신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오니,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가 날때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좌절이 오고 우울증이 밀려오고 힘들고 연약해지고 할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선포하고 선포하고 선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